안녕, 난 사슴이가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누가 벌레를 먹지? 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벌레를 먹지? 누군가 벌레를 먹는다고? 상상해봐. 그건 나무에서 벌레를 잡는 동굽일 수 있고, 구물질에서 벌레를 잡는 거미일 수도 있고, 하늘 날아다녀서 벌레를 잡아먹는 박쥐일 수 있어. 만약 누군가 벌레를 먹는다면 그건 도마뱀 부위일 수도 있고, 쥐구멍이 드러나서 벌레를 잡아먹는 샌즈일 수도 있어. 그건 뾰족뒷쥐일 수도 있어. 벌레를 모아서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조금씩 먹지? 두꺼비일 수도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이 혀를 쑥 맨밀어서 팔을 휙 낚아채지. 아니면 사박일 수도 있어. 아무리 큰 벌레라면 막상 뜨기거나 한번 바로 잡아먹지. 와우. 만약 누군가 벌레 먹는다면 그건 소가일 수도 있어. 개울 아래쪽에 편안하게 낚싯바늘에 걸려있지 않은 벌레 찾아다니지. 거미일 수도 있어. 벌꿀이 찾아다니지만 꿀벌도 벌꿀만큼이나 맛있다는 걸 알지. 아니면 개미핥기일 수도 있어. 길고 끈적끈적한 혀로 다른 동물들이 잘 먹지 않아. 흰개미랑 개미를 핥아 먹지. 풀일 수도 있어. 벌레잡이 식물. 풀일 수도 있어. 벌레를 잡아먹을 도라이일 수도 없지만 가만히 기다렸다가 벌레가 앉으면 잡아 먹지. 만약 누군가 벌레를 먹는다면 그건 바로 사람일 수도 있어. 벌레를 아작아작 먹는 어떤 사람들 말이야. 근데 이거 좀 이야기가 좀 진이 없었습니다. 좀 진이 없었어요. 굴뚝 이야기는 좀 신기했어요. 근데 진이 없습니다. 누가 벌레를 먹지? 사람들이 벌레를 먹는데요. 와, 사람들이 벌레를 먹는다.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작아작 먹는 사람들도 좀 맛있었군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벌레를 먹지?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달면 저가 못하고요. 아빠가 해준다. 아빠가 딱 해서 연습 불러서 아빠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하고 해줍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지금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바이바이.